안녕하세요. 디시백 터보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제트펌프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와류기는 제트펌프 원리가 적용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류기와 디시백 터보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 헛기관에 와류기를 설치하는 자동차 메이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헛기관의 와류는 엔진 건강을 해친다. 이 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가이드가 있죠.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류를 만들고 있죠. 와류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와류는 난류를 형성시키게 되고 난류는 공기 흐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손실이 발생합니다. 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와류가 좋지 않다. 난류가 좋지 않다. 하지만 연소실 내부에는 난류가 좋습니다. 난류가 왜 좋을까요? 공기가 연소실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연료입자를 더 잘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할 수 있는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흡기관 내 난류가 왜 흐름저항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대 와류기 개발자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두고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냐 이것을 봅시다. 자동차 메이커는 헛기관 내부에 청류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청류는 흐름 저항이 적기 때문에 풍량이 최대화됩니다. 자, 그래서 헛기관 내부에서는 청류가 유리합니다. 연소실 내부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자, 그러면 난류를 한번 봅시다. 난류는 와류기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와류 그 자체가 난류가 됩니다. 자, 난류는 공기의 흐름 방향이 관 흐름과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직각으로 벽을 향해서 치받는 것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 저항이 발생하겠죠. 결국 난류는 풍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서 와류는 좋지 않다. 자, 와류가 어디서 생기느냐? 와류기 장착하면 당연히 와류가 생깁니다. 그 와류 난류로 변합니다. 또한 터보 엔진에서 역류가 발생할 때 터보 케이싱을 통과한 역류가 흡기관으로 튀어나올 때 와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난류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헛기관 및 배기관에 난류를 없앨 것이냐, 와류를 없앨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난류, 청류, 천이영역 이 세 가지를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관경을 축소하면 난류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와류는 흐름저항이 발생합니다. 자, 레이놀즈 수, 이 수를 구하는 공식 보시면 분자에 속도와 관경이 있습니다. 밀도도 있습니다. 밀도는 압력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합니다. 스로틀 바디 전단에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줄어들까요? 흡입 행정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터보 엔진에서는 터보가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밀어였죠. 많이 밀어였기 때문에 스로틀 바디 전단에는 압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보 전단에는 압력이 또 떨어집니다.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압을 시켜줘야 됩니다. 밀도 부분은 차량 엔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체의 속도, 관의 지름, 이 두 가지를 보자고요. Q는 AV입니다. 공식 있죠. 그리고 광경 D. 이 비율을 보면 광경이 절반으로 축소하면 풍속은 4배가 증가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단면적, 광경, 이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경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풍속은 4배가 증가한다. 해서 고속회전에서는 난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와류기를 장착하게 되면 단면적 손실이 오게 됩니다. 단면적 손실이 오면 결국은 광경 축소 효과가 나옵니다. 광경 축소가 되면 풍속은 그만큼 늘어난다. 해서 풍속이 늘어나면 이 공식에서 보다시피 V, 유체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척류가 천의 영역을 지나서 난류가 된다. 이렇게 수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경을 어떻게 하면 축소시키지 않을 거냐? 그리고 풍속을 증가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헛기관, 배기관에 와류기를 설치했는데 왜 저속 회전에서 토크가 올라갈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류기 한번 보십시오. 그 와류기들 단면적 손실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기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높게 되면 난류가 돼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은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 과금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에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펠러같이 되어 있는 와류기, 그런 와류기들 빌빌 꽈배기같이 꼬아난 거 있죠. 그거 한 개 닮으면 효과가 나올까요? 별로 효과 없겠죠. 과거의 사이클론이라는 와류기, 지금은 인터넷에서 알리에서 만원, 2만원, 3만원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개 꺼보면 이상하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많이 꼽으면 많이 꼽을수록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장이 생기겠죠. 회전수가 낮을 때, 또 회전당 분사량이 작을 때, 이때는 도움을 받습니다.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서 가압을 해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수가 높으면 당연히 흡기량이 부족해지니까 엔진 상태에 안 좋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류기 형상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클론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구멍을 뻥뻥뻥뻥 뚫고 난 것도 있고요. 꼬르꼬르 난 것도 있고 비틀어 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놨다 하면 그것이 난류를 발생시켜서 공기 흐름을 방해합니다. 들어가는 공기도 방해하고 나오는 공기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난류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속회전에서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는 토크발이 있다, 차가 힘이 있다, 좋아합니다. 변속 빨리 된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속회전에서 어떻게 될까요? 연비가 푹 떨어져 버립니다. 왜 연비가 푹 떨어지냐? 회전수가 빠를 때,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공기가 충분하게 과급되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난류가 공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연료분사량에 비해서 공기량이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안전 요소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흡기 쪽에 카본 슬러지가 쌓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류가 나오는 흡기 밸브 쪽에서 배기가스 역류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 흡기 쪽에 쫙쫙 달라붙어 줍니다. 자, 흡기 쪽에 와류기를 장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와류기를 장착한 그 부위에는 난류로 인해서 카본 슬러지가 응착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광경의 약 5배 뒤 광경이 50mm다 하면 50mm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25cm죠. 25cm 뒤쪽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부터는 또 슬러지 쌓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한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 공연비가 좋지 않은 조건이 되면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부분 그것이 다시 흡기로 돌아오는 EGR 밸브로 들어갔을 때 면이 EGR 냉각기에 꽉꽉 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천천히 다닌다. 그러면 평길에서 천천히 다닐 때는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고 당기니까 부작용 없이 좋을 거다 생각하겠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 습관이 안 좋으면 푹 밟았다가 뗐다가 푹 밟았다가 뗐다가 하겠죠. 그렇게 되면 불완전 연소된 카본 슬러지가 흡기 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스로틀 바디, 그 다음에 배기가스 합류 지점, 이 부분에 슬러지가 쌓이게 되죠. 자, 디젤 엔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슬러지가 쌓여 있습니까? 또 GDI 엔진, GDI 엔진은 어떻습니까? GDI 엔진은 흡기 밸브 위에 카본 슬러지 같은 것이 응착되어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그것은 디젤 엔진과 달리 압축 시작 행정부터 연료 분사가 시작됩니다. 실린더 내에. 그러면 역류가 생길 때 그 역류 속에 포함된 연료 그리고 카본 슬러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 위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압축 행정에서 연료하고 공기만 나오겠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행정에서 배기가스가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배기 말행정에서 역류가 생기면 그것이 흡격으로 나오면 열이 있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GDI 엔진의 흡기 밸브 위에 카본 슬러지 응착, 이 부분 아주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요. 그 문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DC백 터보를 장착하면 어떨까요? 역류되는 에너지를 저트펌프 원리로 바로 뒤로 메아리치게끔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카본 슬러지 같은 것이 관 내에 붙을 수 있는 응착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해서 흡기관 내부에 카본 슬러지 응착률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푹 밟으면 차는 안 가죠. 드라이브 연 상태라도 차가 푹 안 갑니다. 그런데 가솔린 차량은 14.7:1 이론 공염입니다. 그리고 디젤차는 14.5:1입니다. 근데 14.5:1인데 푹 밟았을 때 연료분사량은 푹 쏩니다. 그러면 4:1, 3:1까지 연료분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공기가 들어와야 되죠. 공기가 안 들어왔어요. 머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분사량은 많은데 공기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소율이 떨어지죠. 그럼 매연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 운전습관이 안 좋으면 순간순간 매연이 계속 생깁니다. 그게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운전습관이 안 좋으면 왜 매연이 쌓이느냐? 간단하게 보세요. 시내주행만 타는 차, 카본 슬러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쭉 타는 차들 면 적게 생깁니다. 연소실은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내주행을 하는 차들은 연소실은 학교관 내부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부하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변동이 생기면 생길수록 연소효율이 떨어집니다. 공기량이 부족할 때 연료량을 많이 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고 카본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헛기관 및 실린더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는데 오염물질이 응착되면 연소효율이 또 떨어집니다. 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속회전에서 가압을 시켜주는 TC100 터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운전자가 운전을 잘할 수 있게끔 연비운전에 관련된 자료들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비운전은 20년 전에 이미 전 세계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속도 변화,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급감속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연료 소모 주체는 엔진입니다. 엔진을 기준으로 한 연비운전, 그 연비운전 방법을 정리해서 다 함께 사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TC100 터보 카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카페에는 유튜브 내용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놓지 않습니다. 아시죠?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는 것,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 좋은 일입니다.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넘겨준다. 에너지를 남겨준다예요. 해서 연료비 얼마 절약한다. 매연 나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유익한 삶을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해서 제가 수십 년간 연비 운전을 연구한 결과물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연비 운전을 배워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시고 안전운전에 동참하시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